앉아. 간식 앉아. 앉아. 혼나야. 나 안 돼. 핑거 일로 와. 앉아. 먹었어? 아 예쁘다. 옳지. 먹어. 앉아. 손. 옳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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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빨리 주래. 기다려. 기다려. 안 돼. 기다려. 먹어. 옳지. 세연아 그거 왜 이렇게 귀엽냐? 물 해먹고 싶어서 집 근처 식당에 왔어요. 서울에서 나 물 해먹어 먹게. 본죽다는 거 잘려. 남편은 아빠 일 도와주러 내려가 있고, 저는 좀 피곤해서 쉬고 있어요. 동생 잠옷인데 제 거랑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친정에 오면은 뭐 아빠랑 축구도 잘 다니고 아빠랑 술 먹는 것도 둘 다 좋아하고 이래서 되게 서로 되게 좋아해요. 저 없이도 막 잘 지내고.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저도 좋죠. 왜냐면 내가 막 신경을 많이 안 써줘도 되니까. 제가 원래 막 누군가를, 직업은 이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막 챙겨주고 원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친정 오면은 되게 많이 신경 써줘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되게 편해요. 저는 쉬면서 내일 이제 업로드 해야 되니까 영상을 지금 체크를 좀 한 다음에 업로드에 차질이 없도록 해둘 겁니다. 왜냐면 내일 엄마랑 아빠랑 바닷가에 놀러 갈 거라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쉬는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휴가죠. 너무 좋아요 저는. 남편 혼자 일 시키고. 산책 갑니다. 이쪽으로 가자 얘들아. 사람 없어서 잠깐 풀러줬어요. 땡볕이라서 어차피 사람들이 안 올 거예요. 산책하러. 진짜 덥다. 여기는 집 근처에 있는 산책로입니다. 애들이 미친 듯이 뛰네요. 안 보이네요. 우리 오돌이 간다고? 오돌이 해수욕장? 오도 해수욕장 가고 있습니다. 외국만 가려고. 는 내 속에. 너 쓴. 우리 안 가본 데 가볼까? 내 속에.
왔습니다. 세븐입니까? 아니요, 다. 다 네 명. 엄청 깨끗해요, 여기. 하수욕장. 어? 엄청 시원해요, 이 평성. 먼저. 저거, 저 먼저. 수영하시고. 아빠도 사자. 사장 있으니까 막 쓰자. 우리 야유인데 뭐. 아니, 알바비 이걸로 받아야지. 우리 알바 있잖아. 짠! 짠! 건배! 짠! 우동 통 하네? 많이 맛있죠, 그럼. 다 먹지? 많이 그거 태웠다. 우동 통! 이거 살이 단단해, 얘는. 네, 단단해. 운동 많이 해서. 시원해? 시원해? 안 들어가. 존경하죠. 말한다고? 아, 유튜브에 올라가? 어. 죽장이라고 하면 돼? 죽장에? 죽장 별장인가? 100까지 따면 돼. 아니, 주소 다 말할 필요는 없고. 별장 같이 아빠가 만들어놔서 거기서 잠을 자기로 했어요. 뭐해? 아, 항상 잘해. 어떡하냐? 아빠가 만들어놓은. 펜션에서 펜션? 아빠가 만든 펜션. 브리핑 해준 거야? 그 아빠가 지어놓은 펜션 가기 전에 국밥 먹고 가려고요. 또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이 주방 이거 먹게. 네. 너무 얇아가지고. 이렇게 볼까.
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어요. 이게 엄청 오래된 감나 뭐 느티나무인가 아무튼 나무이고 바로 여기에 펜션같이 아빠가 지어놨습니다.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고요. 그냥 엄마 아빠 와서 뭐 잘 수도 있고 쉬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어요. 여기는 밭이에요. 옥수수, 파, 양배추, 고추인 것 같아요. 얘는 감나무. 엄청 밝아요. 네. 지금 그러면은 콜라. 되겠다. 두 번 더 나야 되겠나? 좀. 일로와. 엄청 쬐끄만한 강아지. 아 귀여워. 이리와. 옳지. 깨부리자. 하나. 아침부터 토마토 주스 이 그릇에. 옳지. 자 아침. 오케이. 나. 8시에 여는 것도 엄청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아침 식사 됩니다. 아, 이상해, 뭐. 그 전부 다 일하는 사람, 일꾼들 아침에 일찍 나와 일하잖아. 아. 그런 상대로 그런 일꾼 상대잖아. 아, 집에 안 가고 계속 여기 있네. 토마토. 높은 데 가면 이런 소리 나. 귀엽지? 짜잔. 오늘은 다른 해수욕장에 왔고요. 오늘은 남편이랑 저랑 둘이 왔어요. 아, 시원하다.
매숫가루 한 개 타올걸. 에이, 아쉽다 그지? 미숫가루 각인데. 그니까. 저희요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저기를 가는데 위험할 것 같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쪽에 젊은이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재밌게 다이빙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한번 낑겨보겠습니다. 와, 여기 또 멋있다. 저기 등대 있고 파랗다 물이. 기억이 많아서 그런가? 와, 멋있다. 잠깐만. 이게 또 막상 틀리니까 무섭네. 그래? 아니. 배치기 때예요. 배치기 했어 자기. 아파. 배 아프지. 나 올라가면 돼. 내가 어차피 손 잡아줄 테니까. 저 앞으로 좀 멀리 뛴다 생각하고. 무서운데? 여기 없어 보여? 없어 없어. 팍 뛰어. 그렇지. 아, 미끄럽다. 아, 존나 아프다. 5시간 놀다 가요. 그리고 아까 11시 반쯤에 왔는데 지금 6시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바닷가입니다. 내일 또 올 거예요. 짐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이따 집에서 봐요. Tipsy baby, I follow you. <찍어? 웃음> 이거 찍는 거. 뜯어도 되나? 어. 어이구, 이거 섞, 이거 섞은 게. 빨간 선정. 아, 어떻게 콜 파듯이. 저희는 오늘도 바다에 갑니다. 마지막 수영을 하고 오늘은 짧게 놀다 오려고요. 오늘 저녁에 막차 타고 집에 가야 해서 적당히 놀고 집 와서 엄마 좀 도와드리고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계속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서울이 더웠더라고요. 포항은 최고 30도? 그리고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데 뉴스 들으니까 서울은 37도인가 9도까지 올라간다고. 기억들이 생각나 다칠 뻔했어요. 여기 또 자갈이라서 바닷물이 등 싹 쓸리. 이게 파도가 세지면서 쓰레기를 다 파도에 쓸려가가지고 물이 더러워졌어요. 어제만큼 놀 환경이 안 되네요. 오늘 아쉽스. 이제 콩이랑 안녕. 콩이 안녕 해야 돼. 김콩이 안녕. 김콩 할배 안녕. 눈물이 들고 있네. 이제 눈 지쳤어. 아이고, 불쌍해. 잘 놀고. 코가 빨개진 채로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이제 잘 준비를 하려고요. 스트라이덱스 초록색으로 한번 피부를 닦아주겠습니다. 그 화이트나우 미백 패치 붙여놔가지고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스트레이덱스 같은 패드로 닦아주실 때 귀 뒤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닦아줍니다. 좀 그을리고 잡티도 좀 생기고 이런 피부를 복구시키는 작업을 해야겠죠. 뭐 완벽하게 복구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잠시 피부 컨디션을 좀 올려주는 그런 홈케어를 좀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홈케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저는 뭐 잡티 뭐 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 여름이니까 타는 건 당연하고 뭐 그렇게 화장하면은 별로 티가 안 나서. 그리고 저는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여름엔 타고 또 겨울엔 하얘지고 좀만 관리하면은 다시 복구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민감하진 않습니다. 아, 마스크팩은 VT 프로바이오틱스 수분 마스크. 포항에 있을 때도 거의 얼굴 뭐 잘 때 그냥 세탁비 하나로만 끝냈어가지고 뭐 화장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피부가
피부도 휴가 기간을 잘 보낸 것 같아요. 오늘 방코르에서 받았던 알로에 젤을 그을린 피부에 좀 발라줄게요. 다리도 은근히 많이 타가지고 다리에 네, 젤 준비를 끝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해 여름 휴가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가실 분도 계실 거고 뭐 끝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여름 휴가를 이제 딱 마치니까 뭔가 되게 아쉽고 아 이제 일할 일 날만 남았구나 싶은 게 또 암담하긴 하지만 항상 부모님 댁에 다녀오면 저는 특히 친정이 되게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아요. 있다가 오는 시간 되게 짧게 느껴지고 매번 다녀오면은 이제 부모님 걱정하고 괜히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아서 아쉬운 마음 그리고 좀 죄송한 마음 괜히 그렇게 복합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만 아쉬운 휴가 기간이었고 하지만 또 이거를 또 활력소 삼아서 엄마 말처럼 매번 힘들고 좀 그래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일상을 살아야겠죠? 네. 앞으로 휴가가 있으실 분들 굉장히 부럽고요.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동안 한 며칠간 쉬었으니까 이거를 발판으로 회사생활 더 열심히 네, 그럼 저의 짧은 여름 휴가 비디오였고요.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부터는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아 맞다. 저는 내일 월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아 저는 저에게는 하루라는 시간이 더 남았군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